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접합선 수정하기 정말 싫어요. 귀찮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청채소년정원 시리즈나 아니면 메가미 디바이스 아니면 뭐였지? 프리만즈걸? 걔네 시리즈는 그냥 조립을 해도 일단 이게 좌우 접합이 잘 되니까 굳이 접합선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게 보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은 진짜, 아, 이거 접합선 수정을 어떻게 해주지? 뭐 접합선 수정한다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보통 이제 퍼티 발라서 접착, 원래 여기다가 무수지 접착제나 수지 접착제를 발라서.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두 개의 다른 부품이 이렇게 딱 맞닿는 이 부분,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접합선이잖아, 이게. 근데 이걸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접착제로 붙여놓지 않고 계속 뭘 밀어 넣으면 이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통 이제 접착제, 뭐 무수지 접착제 아니면 수지 접착제, 프라모델 만들 때 쓰는 접착제를 이 사이에다 발라가지고 여기를 꽉 눌러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삐져나온 거 그걸로 이제 사포질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막 이런 틈새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요거 이제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방금 전에 말하면서 지금 여기다 뭐 발랐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 라인 있는데 요 라인 있는데다가 순간 접착제를 지금 발라놨어요, 여기다가. 발라서 이제 사포질을 해주면 이게 이제 다듬어진다는 건데요. 순간 접착제로 접합선 수정을 해주면은 좋은 거는 여기다가 퍼티 같은 거, 그러니까 별다른 거, 색깔이 다른 녀석들을 적용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징그럽게 안 갈려요. 그러니까 순간 접착제가 진짜 갈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포로 한 400번? 종이 사포 기준입니다. 종이 사포 400번 이런 애들, 400번 아니면 뭐 320번 그런 애들 써가지고 400번부터 600번, 1000번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낮춰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갈아주는 거거든요.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 400번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을 딱 접었습니다. 반 접었어요. 반 접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빡빡빡 가는 게 아니고 섹션을 나누세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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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한 다섯 섹션 정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하나의 섹션 먼저 첫 번째 섹션을 먼저 한번 갈아보는 거거든요. 갈때막 빡빡 가는 게 아니고 삭삭삭삭삭 이런 정도로 삭삭삭 이런 식으로 그냥 갈아놓고 지금 상태 한번 체크해보고 잘 갈렸나? 잘 다듬어졌나? 접합선이 사라졌나?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방금 여기를 갈았으면 그 옆을 좀 갈아주고 갈고 갈고 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재미삼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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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구고. 왜냐면 제대로 갈지를 못해, 제대로 사포질을 못하니까 갈군다는 말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포를 왜 이렇게 계속 접으면서 전진을 시키느냐? 왜냐면 계속 요런 데로 갈면 더 이상 갈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쇠 부분 있잖아요. 요런 데로 계속 이제 그 옆부분은 옆으로 이제 진행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갈아가는 거죠, 이제 이걸. 이게 제대로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체크하면서. 근데 이게 진짜 보면은 뭐 말은 쉽죠. 갈면 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갈리나요? 징그럽게 안 갈려요. 만약 이제 400번이 진짜 안 된다 그러면 막 미친 듯이 한 180번 이런 애들 말고 한 320번? 왜냐면 320번 같은 경우는 400번 바로 위니까 조금 더 거칠어요. 400번에 비하면 조금 더 거칠어요, 얘가. 제가 지금 뒤에 번호를 써놨으니까요. 그래서 320번을 쓰되, 근데 단점이 뭐냐면, 대신 그만큼 이 표면에 흠집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20번으로 갈고, 그 다음에 400번으로 갈아주고, 왜냐면 400번으로 갈 때도 또 꼼꼼하게 또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 자른 흠집들이 막 남습니다, 표면에. 그 흠집들이 나중에 칠하면 바로 올라와요. 색칠했을 때,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안 보이지가 않으니까.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버리니까 진짜 막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얘한테 얼마나 공을 들여주고 이렇게 열심히 사포질을 했는데
왜 이 녀석은 이제 제대로 안 돼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사포질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줄. 건담 같은 거 만들 때 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왜 이제 여기다 줄을 쓰지 않느냐. 줄 말고도 이 종이 사포 외에도 스틱 사포가 있습니다. 뒤에 단단한 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스펀지 사포예요. 근데 스펀지 사포는 이렇게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갈아줄 땐 잘 안 쓰고 나중에 피니쉬 할 때 쓰는 건데, 스틱 사포는 진짜 이 뒤에 이렇게 단단한 표면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포가 바로 붙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단단하죠. 스틱 사포로 갈아주면 진짜 좋습니다. 한 방에 가니까. 근데 왜 이 작업할 때 스틱 사포를 쓰지 않느냐. 얘는 표면이 곡면이라서 스틱 사포를 써줘버리면요, 면이 평평해져 버려요. 그럼 평평해진 면을 다시 이제 곡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다듬어줘야 한다는 건데, 그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이 종이 사포를 써서 다듬어 가거든요. 종이 사포를 쓰면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굴곡 하나하나까지 이 손가락, 그 다음 손톱, 이런 데로 확실하게 대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갈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갈았고요. 표면에 지금 보면 1차적으로 거친 사포로 지금 다 갈았습니다. 아까 라인이 이렇게 지나갔었잖아요. 근데 그 라인들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지금. 대신에 맨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아, 나 이거 제대로 갈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거를 이제 요 표면에다 서페이서 같은 거 뿌려보잖아요. 그러면 표면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거친 사포로 갈았기 때문에 표면이 막 거칠거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듬어가는, 이거를 이제 다시 매끈매끈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칠할 때도 흠집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400번 사포로 썼잖아요. 이제 300번 사포로 지금 갈았기 때문에 400번 사포로 다시 표면을, 아까 갈았던 그 표면들을 다시 이제 열심히 또 다듬어 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빡빡 미는 게 아니라 아까 320번 사포가 지나갔던 부분들을 최대한 다 최대한 넓혀주면서, 이 표면이 제대로 갈렸나, 이 표면이 제대로 연마가 되었는가, 그걸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400번 사포로 이 표면을 정리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고토부키아의 이 걸프라 키트들 만들 때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 손에 잡기가 진짜 애매해요. 잘 안 잡혀져요, 이게. 부품들이 막 뾰족뾰족하고, 손을 넣기가, 그러니까 손으로 잡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이거 사포질에다 틱 날아가고, 사포질에다 틱 날아가고 막 잡고 그러거든요. 특히, 그나마 얘는 허벅지라서 부품이 크니까, 손에 이렇게 잡히기라도 하는데, 다른 부품들, 진짜 손톱보다 작은 부품들은 이거 사포질 할 때요 진짜 막 짜증이 나요. 잡고 있는데 갑자기 툭 하고 날아가 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 작업해 보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400번 사포로 지금 다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줄 게 이제 한 600번 사포. 왜냐면 400번 사포만 썼다고 해서 이 400번이 바로 피니쉬가 아니거든요. 400번도 굉장히 거칠어요, 이게. 표면에 다시 아까 그 부분 위주로 해서 600번 사포. 600번 사포로 아까 400번 사포로 쓱 다듬었던 부분들을 다시 이제 반질반질하게 이제 잡아주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종이 사포는 이 600번까지 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프라모델은 처음에 그냥 600번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번을 썼던 이유는 워낙 순간 접착제가 갈리질 않으니까 거칠게 간 거였죠. 이렇게 해서 600번 사포로 지금 잡아줬고요. 그러고 나서 스펀지 사포, 스펀지 사포 600번으로 표면을 그냥 매끄럽게 다듬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싹싹싹싹 이렇게 싹싹싹싹 이런 식으로. 네일아트 할 때 그 이렇게 스틱 사포 쓰시는 분들 보면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표면을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고 600번으로 마무리 하셔도 되는데, 조금 미식점다 싶으면 1000번까지 가시면 돼요. 그러면 표면에 광이 납니다. 광이 나면서 이제 사포질이 딱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정도.